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 통로에서 10대 남성에게 둔기로 공격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배 의원의 두피가 약 1cm 찢어져 봉합 처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배 의원 피습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물리적 공격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한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경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세종텔레콤이 경매 첫날 중도 포기하면서 경쟁은 스테이지X와 마이모바일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한파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추위가 차차 풀리겠습니다.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